일단은 자기 소개 먼저. 뉴발란스 나가요? 이거 쿠팡. 키보드 4cm 치부킹. 이거 슬리브 에이스요. 이거 18,900원. 자 이제 시작하자. 아 빨리. 자 스탠바이. 동경선수부터 자기 소개 한 번씩 이렇게 쭉 할게. 멋있게. 사선으로 쓰지 말고 정면으로 물어. 나 잘 거더라. 빨리 좀 빨리 좀. 이제 안녕하세요. 자기소개하러 방송한다고 해요. 아니 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형 오늘 분량 다 하자라고 그러네. 잠시만요 오늘. 아 잠시만요. 아직 안 시작했어요.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이정욱입니다.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한목준입니다. 이하동 고우석입니다. 안녕하세요 LG 트윈스 백승현입니다. 끝장 도로 뭐 예전에 약간 근데 저희 캐스팅 이렇게 넷이 멤버가 된 이유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? 아, 설명 빨리 해주세요. 근데 아니 근데 방금 봤을 거 아니에요? 끝장이 안 나는데 이런 들었는데 얘는 한 마디 했는데 보니까 저희 진짜 10시까지 대화할 수 있어요. 팀에서 네 분 일어나면 이제 바로 물주먹 나가는 거예요. 얘 강남역 물주먹이고 여기 성모도 행방치기. 집에부터 이제 드릴게요. 키 180cm 송사 바퀴벌레와 원룸에서 살기. 아 무슨 바퀴벌레? 키 180cm 바퀴벌레. 바퀴벌레 180마리랑 원룸에서 살기. 아 키 180cm 와 180cm가 바퀴벌레예요? 와 이 형이 바퀴벌레인 거 아니야? 바퀴벌레랑 이 형이 바퀴벌레 아니야? 아니 형한테 바퀴벌레 너무한 거 아니야? 아니 비율을 들자면 형이 바퀴벌레가 아니라 너의 버릇이 너무 무서운데 갑자기 형한테 바퀴벌레라고 해. 형이 바퀴벌레가 아니고 형만 바퀴벌레가 있다고. 아 근데 이거 주제를 왜 그런 걸 봤어? 한 마리인 게 낫지. 왜냐 바퀴벌레가 워낙 번식력이 좋기로 유명하잖아. 한 마리가 번식력 하면은 더 처리하기가 빠르잖아. 180마리야. 그러면 한 마리가 낫지. 그러면 180마리가 낫지. 오히려 편하지. 야 니네 힘 모아서 청소해라. 야 힘 모아서 바닥 닦아라. 야 너네 잠깐 나 방 안에 숨어있어라. 우린 힘 안 모아도 돼. 혼자 알아서 하고. 아 근데 걔는 이제 혼자 움직여야 돼. 우리는 일렬로 쫙 쓰는 거 쭉 닦으면 끝이야. 얘 쭉 닦아도 바깥에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닦아. 뒤로 밀었다가 얘네 천장까지 닦을 수 있어. 얼마나 징그럽겠어. 180마리가 귀엽지. 아 근데 180마리면은 갑자기 옷 입다가 옷 안에 있을 수도 있잖아. 그럼 뿔 이렇게 되잖아. 근데 우리는 다 보이는 거야. 시선적이라고. 시선적이라고. 안에 드니까 야 내 옷에서 나와라 숨어있는 거야. 내 옷에서 나와라 나올 거 아니야. 젠틀 안에 바퀴벌레. 장난칠 수 있잖아. 양말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막. 근데 바퀴벌레 이만해요. 이 정도예요. 이 정도 180마리 이렇게 세우면 은근 작아. 그치 형 아니 진짜 이렇게 쭉 책상 거 나올 걸? 책상 거 나올 걸? 네, 180cm예요. 친구 데리고 왔어? 친구 데리고 왔어? 우와! 진짜 이거 때문에 이거 진짜. 나 바퀴벌레 이거 인사도 되니까 생각해. 그게 맞지. 내 친구야. 젠틀하다. 바퀴벌레 작다며. 밥 먹다 바퀴벌레 호밥인 줄 알고 먹는 거야. 우리는 다 보여. 같이 살아야 된다고. 젠틀맨이라고. 180cm 같이 살아야 된다고. 먹고 바퀴벌레 내려가야 된다고. 바퀴벌레는 사고야. 아니, 자본인데. 그 자본인데 가지. 아니, 나는 이렇게 자본인 자본인데. 막! 이렇게 깨는 거야, 진짜로. 날개를 펼치면 와, 살만하다. 바로 진짜 화성인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.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. 앞니 두 개로만 살기. 이제 앞니 두 개만 빼고 살기. 나머지. 그러면 약간 그런 앞니 두 개로만 살기는 웃을 수 있어. 넌 입이 없어도 살 것 같아. 그럼 나는 앞니 두 개 없이 살래. 그래, 그게 맞아. 그게 웃기네. 웃기긴 하지. 진짜. 근데 앞니 두 개만 있으면 이건 개? 이거 뭐야? 아 밑에도 두 개 있어. 그래. 아 그 위에 앞니 이 앞에 보여줄 게 없잖아요. 그러면 나가서 바로 웃겨. SBS 1차 1번. SBS 1차 1번. 개그맨 공채 1차 1번이야. 야 두 개씩만 있어도 1차 1번이야. 개그맨 몇이야? 공채 몇 개야? 얘 181개. 잘해야. 아니야 근데 그거잖아 현실적으로. 우리는 발음 안 세고 너희는 세고. 왜 세? 발음이? 앞니가 없으면 발음이 나 근데 어! 여기서 세 음식이! 여기서! 이 옆에서 세 음식이! 발음 세는 게 나아. 먹으면서 음식이 여러 나왔다니까? 그러다 앞치마! 앞치마 필수야! 앞치마 필수! 그냥 일상생활에 앞치마 차고 다녀. 아니 입이 왜 울려? 입이 여기 있는데. 씹는 순간 나온다고.
지금 얘기한 게 그대로예요. 진짜로. 저희는 앞니가 없다. 앞니만 있으면 집중 못하니까 평생 소화불량에 시달리면서 살아요. 프로틴 맨날 먹어보면. 자, 봐봐요. 태어났을 때 평생 소화불량이에요. 소화불량이 뭐예요? 영양소가 없지. 영양소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성장이 안 돼, 키가. 그러니까 몸이. 그럼 어깨가 평생 정육육이야. 그러니까 끝난 거야. 아니, 앞니가 있는 게 훨씬 좋지. 아니, 앞니 있는 게 좋지. 왜 못 먹어? 그냥 죽이고. 아니, 왜 소화가 안 된다 했어? 앞니랑 위 밑에도 있잖아. 그걸 씹으면 되잖아요. 깍두기. 깍두기? 녹여. 지금 영상이에요. 사탕 먹냐? 아니, 깍두기는 왜 먹고 이거 안 먹는데? 야, 깍두기가 하리. 아니, 야, 소화 잘 되면 먹으면 되지. 아니, 근데 마스크 없다고 했잖아요. 어떻게 돌아간다니까? 부끄러움이 없어? 부끄러움이 없어? 직업이 무당되니까 태어난 순간 개그맨 1차임원 이제 1차임원이라고 그냥 아니 태어날 때가 더 지금 나이에 내일 아침에 이빨이 없어진다고 그럼 이제 바로 저희 SNS 가야지 바로 SNS 가야지 네, 나 지금 꼭 차례 뭐 보여주세요 하면 웃으면 돼 그냥 그럼 끝나 그냥 우리는 물고기로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1차임원이야 야 뭐 우리는 야 거기 약간 미네 신경하면 내가 거기서 미네 신경하면 끝이야 옆으로 있냐고 아니 어차피 내 시계 옆으로 해 야 우린 두 개씩 들어간다고 아 그리고 치과 선생님들이 훨씬 좋아하지 네 개밖에 없으니까 우리 스케일링 여기만 하면 되는데 깊숙한 데까지 이렇게 해야 돼 뭐 어른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어요 뭐 인사를 드리는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남미가 있는 게 낫지 밥 먹을 때 갑자기 옆에서 세고 있어 아니 일단 제대로 식지 못해 그럼 너네 넣고 여 앞에서 세고 있어 우리가 막 또 밥을 이렇게 제껴야 돼 그냥 믹서기 그냥 돌리면 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어디 놀러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김치 하는 거 아니 요즘 추위에는 좋지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으니까 언제까지 낄 거야? 밥 먹을 때 마스크 끼고 근데 우린 좋잖아 우리 마스크만 대야 돼 마스크만 대는데 마스크만 대고 이렇게 먹는데 우리는 형님 이렇게 뚫어야 돼 빵꾸를 왜 내 마스크를 빵 그냥 벗으면 되지 하지만 억지가 너무 심해요 질문 자체가 억지인데 또 억지를 얘기해 주시면 억지라도 뚫어야 돼 또 있어 또 있어 진짜 아니 또 있어 또 있지 좋아하는 여자 생겼어요? 그 여자는 진짜 우리 막 무슨 죄냐요 갑자기 무슨 죄냐 그 여자가 무슨 죄냐 이빨 네 개 먹고 이빨 네 개 많이 있는 사람 맞지 우리는 발음이 안 된다고 했잖아 아까 말했잖아 발음이 안 돼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나 너 좋아 이럴 수 있는데 여기는 너 너 좋아 싸움을 하게 됐어요. 클로즈 제대로 연습 찍어서 아니 이런 싸움 말고 뭐 사람 싸움 말고 말싸움 말싸움이라든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. 그러면은 하다가 하면은 그냥 분위기 바로 끝나요. 싸울 일이 없다? 어 약간 샤르르 분쟁이 안 생기고 분쟁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주제를 줘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네요. 사냥사나 그냥 도전하겠습니다. 정답했대. 자, 여러분. MC 누가 졌어요? 제한테 진짜. 종영이한테 MC 누가 준 거예요? 많이 시끄러우셨죠? 이제 좀 차분해지겠습니다. 아, 근데 나 이거 짜고 싶은 것 같은데. 생각해놓고 하면 되는데. 즉흥적이지 못하잖아. 본인의 짜증 못 아니, 많이 시끄러우셨죠? 저희도 많이 시끄럽다고 생각했지만, 내가 좀 기가 많이 빨렸어요. 배가 고파요. 밥 좀 먹게 해주세요. 아니 총각을 먹으니까 저렇게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 어... 아 너 배고픈 걸 안 해도 돼 이 선수들하고 재미가 아예 없네 진짜 재미가 없으면 감 컨디션 안 좋아요 얘 지금 컷 잘 봐도 하나가 왜 생각하냐고 갑자기 덕주형, 구석이, 승현이형 같이 이렇게 촬영했는데 잘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사람들과 이런 콘텐츠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. 이렇게 뭐지?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좋은 콘텐츠에 또 참여하고 싶어요.
저도 여기 너무 즐거운 시간 보면서 너무 재밌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잠시나마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것 같아서 좀 상쾌한 것 같아요. 저도 이런 자리가 되게 좀 자주는 아니어도 맞게 속에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.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제가 앞으로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팬분들 제가 냉정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. 더 많이 저희를 응원해주세요. 아무래도 진짜 그 팬분들도 보셨다시피 저희가 불리한 질문으로 정말 악착같이 싸워내서 그런 모습들 우리 좀 가난점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네. 많은 관심과 그리고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.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다는 것도 한 번 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양 야구는 고양이 프로가 아니라 친구예요. 벨트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부탁드립니다.